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에 장맛비 소식입니다.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와 남해안, 서울 경기 지역으로 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. 오후가 되면 비는 전국에 확대되어 내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장마전선이 꽤 오래 머물겠고 비의 강도도 강하고 양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주로 중부지방과 서해안, 남해안으로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.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과 전남, 경남, 전북 서해안으로 50에서 100mm, 많은 곳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, 충남, 지리산 부근, 남해안으로는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.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전북, 경북, 제주 산간으로는 30에서 80mm, 경북 동해안과 제주에는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. 또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,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장맛비가 내리면서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해안 지역과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7도, 강릉 30도, 전주 29도, 대구 28도로 비가 와도 기온 크게 내려가지 않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22도가 예상되고요. 광주 22도, 부산도 22도가 예상됩니다. 내일 낮 기온 서울은 27도, 광주 26도,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. 모레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2도, 낮 기온 서울 27도,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. 모레까지 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,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전 해상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.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.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다음 주 초반에도 내내 전국에 장맛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